저는 얼마 전까지 대구에 살았는데, 이제 수도권에 올라온 지 3달밖에 안 됐는데요. 한 20년 전부터, 뭐, 주식, 부동산, 여러 가지 투자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 것은 전업 투자로 산건한 9년 된것 같아요. 9년,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수도권에 투자를 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했고, 부자가 된 짠돌이, 그 다음에 부의 나침반. 그리고 이번에 이제 책을 쓴 게, 지식산업센터 투자의 정석을 쓴 나누부자입니다. 예. 그 부의 나침반 저도 이제 읽었는데 아, 예. 그때 처음 뵀었죠. 그쵸, 한 예. 3, 4년 전쯤에, 그죠? 아, 3년 정도 된것 네, 같아요. 그때는 이제 약간 빌라, 아파트 이런 책이었죠? 사실은 부의 나침반이라는 게 이제 부동산 위주인데, 이제 아파트,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이제 그런 쪽의 책이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완전 지식산업센터를 쓰셨잖아요. 여기 지식산업센터 오늘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식산업센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이게? 일단은 지식산업센터가 말 그대로 지식산업을 활성화해주는 센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것 같은데, 옛날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렀어요. 아파트형 공장.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렇게 그냥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는 주거를 위해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사는 그런 곳이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파트형 공장이니까 말 그대로 공장, 사무실 하시는 분들이 아파트처럼 이렇게 다 모여서 살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아파트에 선호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죠? 아파트가 일단 인프라도 편하고, 그렇죠. 살기 좋잖아요. 살기 좋고, 그 다음에 관리실에서 관리도 그렇죠. 해주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이렇게 넓고. 아파트용 공장,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산업과 사업을 하신 분들이 모여서 하게 되면은 인프라가 좋아지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문구점, 그 다음에 세무사, 법무사, 뭐그 다음에 카페, 뭐 이런 것들이 다 인프라가 갖춰져 있었죠. 그렇게 모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그럼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냥 같아요. 그 오피스랑 대체 뭐가 다를까? 강남가도 오피스가 많은데 거기를 뭐 지식산업센터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자, 차이점은 뭐냐면요. 오피스는 말 그대로 사무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 뭐라 했어요? 아파트형 공장이라 했죠. 지식산업센터가 이름이 지식산업센터로 돼 있지만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은 공장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형 빌딩을 보면은 모든 인프라가 많이 돼 있는데, 사실은 대형 빌딩보다 쪼만쪼만한 빌딩이 좀 그렇죠. 많잖아요, 꼬마 그죠? 꼬마 빌딩이네요. 빌딩. 그래서 꼬마 빌딩에 아마 근무를 하거나 이렇게 있다 보면은 불편한 걸 굉장히 많이 느낄 거예요. 특히 주차장이 아주 적어서 힘들고, 그 다음에 뭐 관리비도 많이 그렇죠. 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안돼 있거든요.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요즘은 거의 이제 대형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디폴리스잖아요. 여기도 지식산업센터거든요. 보면은 주차장도 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잘돼 있어서, 사실은 꼬마 빌딩을, 많이 꼬마 빌딩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꼬마 빌딩 한번 관리해 보신 분들은 제 주위에 정말 힘들다는 걸 많이 그쵸. 느끼거든요. 뭐 그쵸. 소방시설, 그 다음에 청소, 그 다음 여러 가지 세입자, 입주자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꼬마 빌딩은 옛날에 우리가 주택이죠. 그쵸. 주택이 꼬마 빌딩 비슷해요. 근데 아파트는 지식산업센터다. 대형화돼 있다. 그래서 나는 꼬마 빌딩 투자할 바에 지식산업센터 투자해라. 왜? 주택 투자보다도 아파트 투자가 더 수익이 그렇죠. 훨씬 높죠? 낫죠.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이제 아파트나 이런 쪽을 투자를 많이 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식산업센터만 투자한 사람 이런 쪽으로 설명을 안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처음 그래서, 들어보는 설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지식산업센터를 아시다시피 3년 전에 만났을 때도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만났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연구를 했어요.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대한 걸 연구를 하고 살려고 여러 번 했다가, 사실 한 3, 4년 만에도 아파트나 주거시설이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살려고 여러 번 했다가 미루고 미루었다가, 제가 작년 초, 재작년 말 때부터,
투자처로서는 아파트나 주거 쪽은 사실 중과세 여러 가지가 규제 너무 많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턴을 해야 되겠다. 공부 한 3년 했던 걸 한꺼번에 내가 이걸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강의하고 책을 쓰게 됐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 전에 했을 때 그때 이제 지인사업센터 책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진짜 지산이 굉장히 투자자들의 핫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좀 투자 열기가 뜨거워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규제 시대. 특히 주거 부동산 규제 시대가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되어 있는데 특히 양도세 같은 게 규제 지역 같은 거는 거의 80% 이상을 세금 내야 돼요. 그렇죠. 한 10억이 올랐어요. 네. 8억 세금 내락해요. 네. 팔겠어요? 못 팔죠. 못 팔죠. 네. 안 팔죠. 네. 그리고 또 투자를 하려니까 미래에 80% 세금을 내야 돼요. 와, 어렵죠. 대출도 잘 안 나오고. 대출도 안 막혀. 네. 그리고 취득세를 네. 12%씩 내락해요. 아, 맞아요. 근데 법인으로 살라니까 종부세도 6% 내락해요. 이것저것 뺏기 놓으면 110% 뺏기는 거예요. 손해네요. 손해.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똑같아요. 이 부동산 특히 주거지역의 규제시대 다른 돌파구가 뭐 있냐. 이래 봤을 때는 지금 지식산업센터는 제가 지금 사무실로 쓰는 사무실이 90% 대출을 했거든요. 그것도 이자도 싸요. 담보대출보다. 네.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대출, 그 다음에 양도세, 그 다음에 취득세, 여러 가지 종부세 이런 것들이 자유롭잖아요. 그런 자유로운 투자처를 찾다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아마 아시는 분 전 국민의 1, 2%밖에 안 될걸요. 그렇죠. 투자자도 10%밖에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회는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나 주택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세금들이 강화되니까 그렇죠. 그것들을 좀 피해서 좀 괜찮은 투자처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산 쪽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지산센터에 투자해야 되는 좀 몇 가지 이유들이 좀 있을까요? 최근 해야 되는 이유. 최근 10가지 이유를 쓰셨는데 간단하게 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제일 큰 게 아마 양도세일 거예요. 양도세. 양도세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서 팔려면은 세금이 뭐 규제 지역은 플러스 30%잖아요. 이것저것 따지니까는 80%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투자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데 불구하고 지식산업센터는 2년이 지나면 일반과세거든요. 그럼 몇 프로예요, 그게? 그러면은 여일로 1,600만 원까지가 6%. 그 다음에 2,000 얼마까지가 12% 이렇게 차등으로 일반과세죠, 일반과세. 그러니까는 이제 아파트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2년 지나면 일반과세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규제 전혀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투기 기업도 상관없어요. 강남에 사든 뭘 어디 사든 요즘은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내락하잖아요. 이런 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도세에 대한 것은 아주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중과세가 없군요. 중과세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양도세가 제일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출이 막혔잖아요. 주거 지역은 못 막혔기 때문에 대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주택, 2주택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대출이 아주 자유롭다. 아까도 내가 내 실제 사용하는 지식산업센터 90% 대출에 지금 90% 대출 나오는 품목이 부동산은 하나도 없어요. 땅이나 상가나 다 거의 한 5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것은 양도세고 사실은 두 번째는 대출이 자유롭다. 그 다음에 아까도 지원시설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에 지원시설 같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코드에 맞는 것은 분양권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분양권 투자가 지금 아시다시피 주택 아파트는 분양을 받게 되면은 세대당 하나 아니면 두 대밖에 못 하고 전혀 과거로 가면은 제가 8년 전에 서울 2015년대 막 돌아다녔을 때 개인당 8개까지 살 수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샀죠. 아예 못 사잖아요.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권 투자하듯이 지식산업센터도 분양권을 투자하게 되면
10%만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합부동산세가 거의 없어요. 이게 공시시가로 90억이 넘어야 나오거든요. 80억. 80억? 80억이 넘어야 나오죠. 80억까지 살려면 굉장히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종부세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종부세가 최대 주거지역은 6% 내야 되잖아요. 1년에 6%씩 내면은 수익 남은 거 거의 다 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법인으로 산 물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개인 종부세도 지금 거의 2배 이상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자유롭죠.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는 아까도 제가 아파트하고 비교 설명했잖아요. 아파트처럼 황금성이 굉장히 높아요. 잘 팔려요. 아, 그래요? 그렇죠. 아파트 투자라는 이유가 황금성이 좋은 거잖아요. 땅이나 상가는 황금성이 없는데 지식산업센터는 굉장히 거래가 활발하고 구분등기잖아요. 구분등기 코너. 그래서 황금성이 굉장히 높다. 세 번째는 관리가 굉장히 관리가 또 편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파트에 사는 이유가 편리성이잖아요. 관리실이 있고 부대시설이 있고 지식산업센터도 관리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를 관리실에서 다 알아서 해줘요. 관리비가 비싸지 않아요? 그래, 관리비용에서도 주상복합 아파트하고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아파트가 좀 싸죠. 그 다음에 주택에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막 오늘 같은 눈 왔는데 눈 청소해야 되지, 쓰레기 청소해야 되지, 쓰레기 밖에 버리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약간의 돈만 주면 공동사무실 관리실 다 관리해 주잖아요. 지식산업센터도 그렇고요. 아까도 오피스와 지식산업센터를 비교해 달라 했잖아요. 일반 오피스는 관리비가 한 2만 원 평당 15,000 이렇게 나오는데 지식산업센터는 규모의 경제잖아요. 그래서 평당 한 5,000원 정도 나와요. 그걸 두 배 이상 싸요. 엄청 싸네요. 그래서 강남의 오피스 같은 건 굉장히 저 옛날에 저기 저 오피스텔이라고 있잖아요. 조만한 오피스텔 큰 거. 대가 대구에 오래된 킹덤 오피스텔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월세가 60만 원이면 관리비가 60만 원. 아, 맞아요. 그렇죠. 옛날 두 배. 예, 네,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막 많이 나와요. 그래서 노후화가 되면 그렇거든요.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평균 평당 5천 원.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강남을 사든 서울 사든 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러면은 막 자금 축적 증명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정부에서 또 막 조사 들어오잖아요.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그런 게 없어요. 이거는 자금 출처 증명 아니에요? 전혀 없습니다. 자금 출표도 할 필요도 없고 중과세도 없고 아주 자유로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에는 지식산업센터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런 요건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많은 요건의 장점 중에 많은 사람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회의 품목이다. 그렇죠. 사람들이 모를 때가 기회가. 그렇죠. 근데 요즘에 그 이제 유튜브 보면은 좀 이제 지식산 때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면이죠? 뭐 지금 원래 이 지식산 센터가 새롭게 태어난 상품이 아니고 과거부터 있던 이제 상품인데 갑자기 각광을 받는 것은 이제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고 그다음에 이런 공급 물량에 비해서 입주할 때 소화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책을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제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러진 않았고 성공할 수 있다. 이 지금 현재 저는 항상 이제 투자를 한 품목만 아니고 모든 품목을 열어놓고 지금 현재 제일 타이밍이 좋은 투자처가 어디일까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나는 이제 투자를 아파트만 투자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경매를 통해서 땅도 해보고 상가도 해보고 임야도 해보고 아파트 빌라를 수리해서도 팔아보고 많은 걸 다 해봤어요. 호기심천국이거든요. 다 해봐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과거에는 아파트 재개발 이런 쪽이 제일 효율성이 좋았고 지금은 지식산업센터가 제일 효율성이 높다는 건데 나는 올해까지도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활적이라고 보거든요. 2022년까지. 근데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내후년은 어떻게 더 효율적인 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공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공급은
아파트도 매년 공급을 많이 하는데 불구하고 많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예요? 네. 뭐냐면은 아파트가 살기 좋은 것을 알고 있잖아요. 네. 공공시설. 그러니까는 빌라와 주택에 사는 사람이 아파트로 계속 오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공실이 생기더라도 네. 오래된 아주 뭐 주공 아파트나 아니면은 빌라나 네. 아니면은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공실, 오래된 게 공실이 생기니 아파트는 공실이 안 생기거든요. 네. 그럼 밑에서 올라오는 구조거든요. 네. 근데 지식산업센터도 규모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만약에 리스크가 있다면 꼬마 빌딩이라든가 아주 시설이 안 좋은 사무실이 네. 오히려 공실이 되고 지식산업센터는 꾸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 네. 아파트처럼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아파트 규제나 아니면 네. 이런 주택의 규제가 심하니까 이쪽으로 넘어왔다. 네. 그것도 맞아요. 네. 맞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부동산 주택에 대한 규제가 대선이 끝나면 풀리거나 여러 가지 풀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풀리면 이쪽이 죽지 않을까 이런 네.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네,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부동산 시장의 상승장에 특히 네. 공급이 안 되는 서울시장에 네. 규제를 풀 게 당분간 1, 2, 3년 이내에 일어나진 않는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규제가 풀리고 네. 이렇게 완전히 활황이 되려면은 네. 옛날에 그런 적 있잖아요. 2007년, 8년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우스 푸어. 네. 막 전 국민이 집은 있는데 이자만 네. 나가고 죽겠다. 네. 그 다음에 집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또 막 네.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옛날에 막 빌라 이렇게 샀다고 자살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이 정도 돼야 풀리거든요. 규제가, 네. 중과세라든가. 단순히 네. 내년 대선이 끝나면은 그 물량을 좀 팔게 유도하기 위해서 네. 1년 정도의 중과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정책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 계속 풀어준다든가 규제를 완전 풀지는 않을 것이다. 그쵸, 그쵸. 그래서 최소한 서울 공급이 옛날에 하고 틀린 게 옛날에는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하락한다든가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네. 저는 몇 년간은 그런 규제가 확 풀릴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그런 규제가 풀려서 네. 이쪽에 사람들이 다 빠져갈 것이다라는 것은 우려가 아닐 것이다. 그럼 이제 그냥 지식산업센터 절대적인 공급의 증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네. 공급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파트가 공실이 안 생기고 네. 그 주택이나 빌라가 공실이 생기듯이 네. 지식산업센터도 어느 정도 공급이 된 것은 네. 꼬마 빌딩이나 약간 이렇게 생활이 불편한 네. 그런 쪽이 오히려 이쪽으로 올라타는 현상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오래된 오피스에서 지산으로 갈아타는 수요 훨씬 많죠. 많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뭐 들어보면은 정말 지산이 정말 대출도 많이 해주고 예. 소자본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추상품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직 좀 망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망설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지식산업센터가 무엇인지 네. 네. 또 이야기 들어본 그게 뭐야? 네. 이름을 못 들어본 사람도 있듯이 네, 그렇죠,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보편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도 주택, 무주택자가 50%예요. 아, 그쵸, 맞죠? 그쵸. 그리고 집을 평생 안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아파트도 지금 투자하거나 옛날에부터 2015년, 16년, 17년 꾸준하게 아파트 투자는 무서워, 어려워, 네. 안 해봤으니까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가 뭔지를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구조나 이런 걸까지 아직까지 공부를 안 하고 네. 안 해봤으니까 어려워. 근데 사실 아파트도 그렇거든요. 안 해본 사람은 어렵거든요. 네. 모르면 어렵고 그렇죠. 그렇듯이 아직까지 공부가 덜 돼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하고요. 아파트를 막 굉장히 오래 투자한 사람도 네.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그렇죠. 두려워하는 거죠. 옛날에 과거 이야기하면은 네. 경매나 아니면은 아파트 갭 투자를 굉장히 잘하신 선배님이 계셨어요. 네. 정말로 100개씩 뭐 이렇게 했던 네. 분인데 제가 송도에 분양권 초창기에 500, 뭐 700 네. 이때 이거 한번 해보시라. 네. 송도
그 저 미분양 때 네. 그때 2016년도인가 아마 아무튼 네, 15년도 그때 사실 하니까 그분이 분양권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안 해본 못 안 해본 못 하더라고요. 네. 근데 부동산 고수예요. 선배님이고 난 그분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아. 그런데도 자기가 안 해본 분야는 그렇죠. 아, 모르는 초보죠. 초보 완전히 네. 초보.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를 안 해보나 경험을 하나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은 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뭐든지 해봐야 돼. 나는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처음에 여성분들도 음식 처음 만들 때는 막 태우고 안 해보고 그래서 두려워하잖아요. 네, 근데 주부들 한 10년 하면 눈 감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라든가 모든 사업이라든가 그런 네. 거거든요. 경험과 해봐야 돼. 책으로 강의로 공부해봤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이유는 단지 뭐 안 해봐서 네. 공부가 안 돼서 네. 현장 경험이 적어서 네. 이렇게 해서 아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아파트 전 국민의 지식산업센터인지 뭔지 아는 사람 5%밖에 안 될 거고 네. 투자자 중에서도 지식산업센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반 이상 될 거고 그 다음에 해본 사람은 투자자 중에서도 10%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쉽게 자기가 안 해본 것이 두려워서 못하는 거죠.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해봐야죠. 공부를 해보고. 그러면 이제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지상은? 지상 공부는 네. 처음에 우리가 3년 전인가 그때 네. 만났잖아요. 그때 네. 같이 만난 분 계시죠, 네, 그죠? 네. 그분이 투자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분도 이제 아파트나 이런 투자를 나한테 배우러 왔다가 만났거든요. 아, 배우러 만났다가 제가 이제 아 이거 관심이 있다, 네. 괜찮은 것 같아 해서 이제 강의도 내가 이제 최초로 시켜줬어요. 그때 최초로 시키고 네. 책 출판에 대해서도 뭐 그때 이제 막 하기 네. 전이거든요. 뭐 그런 때부터 관심을 가졌고. 네. 내 친구가 또 지식산업센터에 일을 하고 있었고 저기 뭐 언급을 하려니까 좀 네, 그런데 네, 네. 그 친구가 그 공무원한테 갔고 그때부터 이제 임장을 다녔어요. 그 분양권도 다니고 그때가 3, 4년 전이에요. 네. 그때부터 임장을 다니고 돌아다니고 매입하려고 여러 번 했었어요. 네. 꾸준한 임장과 책과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강의와 책을 썼지만 네. 그냥 1년 만에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게 아니고 저는 4년 전부터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임장을 하려고 살려고도 했고 굉장히 했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누적된 그런 노하우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한 거죠. 제가 작년에 10개를 샀거든요. 진짜. 아 진짜요? 네. 와 투자를 그렇게 본격적으로 했던 것이 제가 부동산 투자도 시작한 지 20년 됐다 했잖아요. 네. 근데 본격적인 투자는 내가 7, 8년 전부터 했고 그리고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한 건 최근 몇 년 됐어요. 한 3, 4년. 네.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업가들이나 이런 게 성공한 걸 당장 눈에만 보면 성공한 것 같지만 10년, 20년 전부터 아, 그쵸. 예. 막 실패와 예. 반복을 그쵸. 했다가 예. 왜 평화로운 오리가 네. 평화로운 호수과에 가지만 네. 발은 무수한 네. 발길질을 우리 권 작가님도 네. 대학교 때부터 네. 책 쓰고 네. 책 읽고 무수한 것을 해와서 여기까지 네. 사실은 온 거잖아요. 그렇죠. 10년 동안. 네. 근데 단순히 다른 사람은 아, 요즘 잘 나가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성공한 거 보이니까. 성공한 거 보이니까 약간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지식산업센터를 나는 지금도 네. 1, 2년 후에 뭘 투자할 것인가를 꾸준하게 몇 년 전부터 공부하고 있어요. 지식산업센터 뿐만 아니고 네. 다음 투자처가 뭘까? 이런 걸 계속 임장 다니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 3... 빠숑님이 이번에 나도 지식산업센터 인터뷰 한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년 후에는 또 어떤 분야에 또 책을 쓰고 나올까? 그쵸. 그게 궁금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3년 전에 내가 부에나치반 책을 쓰고 그쵸. 인터뷰를 했을 때는 분명히 네. 아파트나 여러 쪽을 네. 했다가 갑자기 지산 책을 쓰고 또 인터뷰를 네. 하니까 네. 그러면은 2, 3년에는 뭘 할까? 궁금하더라고. 하더라고. 분명히 지금도 나는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3, 4년 전에 이제 막 이제 임장하고 그때 저희 처음 만났을 때 그쵸. 그때 대비해서 지산이 얼마나 올랐어요? 그때 대비해서 이제 지역별로 다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정말로 많이 오른 데는 3, 4년 전이 아니고 만약에 문정주구가 네. 2015년대 분양한 게 800, 900만 원대였거든요. 네. 지금 3천만 원이에요. 딱 3배 올랐어요. 야. 그때 미분양이었대요. 그것도. 근데 미분양이 아시다시피 옛날에
저기 경희궁 자의도 미분양이었죠. 네, 맞아요, 맞아요. 미분양. 나 그거 갔었어요. 송도도 미분양이었고 엄청. 송도도 미분양이고 네. 그것들이 지금 그쵸. 한 세 배 올랐잖아요. 네. 그거 똑같은 거죠. 근데 아직까지 지지산센터는 핵심 지역 말고 약간 강남에서 강북으로 오고 이런 약간의 저 서울 아까 가산이었잖아요. 네. 제 사무실이 네. 이런 쪽에는 좀 접합된 지역들을 찾으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아파트도 그렇고. 네. 우리가 이제 아파트 하면은 뭐 역세권, 뭐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예.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대중화 돼가지고 이제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대충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산은 이 오피스고 뭐 이제 어느 오피스한테 좋은 거고 어느 시장이 좋은지가 사람들이 하나도 모를 것 같아요. 어떤 좀 기준들을 보고 지산을 택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아파트 투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좋은 것보다도 남들이 다 좋아하는 것을 사라. 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네, 근데 모든 것은 다 동일해요. 지산이든 땅이든 상가든 네. 뭐 아파트든. 그래서 비슷하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지산업센터를 비교평가할 때 아파트하고 약간 비교평가하면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거 비슷해요. 첫 번째 네. 오피스 같은 경우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네. 출퇴근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하철과 가까우면 좋겠죠. 그죠? 네. 왜 그러냐면은 서울 도심에는 굉장히 복잡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지하철 역세권이 좋고요. 근데 지하철 역세권보다도 약간 대규모의 지지산업센터가 네. 좋아요. 요 위치도 디폴리스가 역세권은 네. 사실 좀 멀거든요. 네. 근데 인기 좋아요. 왜? 규모가 크잖아요. 네, 이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초역세권에 나홀로 아파트하고 네. 그 다음에 초역세권은 아니고 한 10분 걸어가야 되는 대단지 네. 5000세대 아파트가 있어. 네. 어떤 거 선택할래요? 아, 전 대단지. 대단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대단지의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네. 처음에 네. 가산대 때 현대 퍼블릭이라고 있어요. 네. 근데 가산의 모든 부동산과 분양하시는 분이 네. 그게 1100분양이었거든요. 거리에서 10분 걸어가야 되니까 너무 멀다.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인식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성수동의 생각구장을 가봤거든요. 네. 가보니까 여기에서 도저히 못 걸어가. 아, 진짜요? 15분이 넘어요. 네. 근데 성수정이 대장이야. 네, 그쵸. 왜 대장이 됐을까? 네. 갈아타야 되는데. 굉장히 잘 돼 있고 대규모야.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가산의 대장이 될 퍼블릭이 10분 넘지만 요것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P500짜리 로얄동을 뭐 안 샀어요. 네. 여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네. 사야 되나 이랬다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잘못한 거야. 그래서 옛날에 내가 우리 실전반 투자자하고 네. 다섯 칸이 한꺼번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씩 네. 해서 제가 위치 아까 500짜리보다 위치 안 좋고 네. A동 비용이 있는데 B동에서 향도 별로 안 좋지만 네. 내가 팔면 과감하게 네. 내가 투자를 할 때는 지각비를 내고 투자하라 하거든요. 네. 그냥 과감하게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나오니까 그게 내 생각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P가 지금 1억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대규모 이런 이제 무조건 대규모가 좋다는 건 아닌데 네. 일단은 당연히 역에서 가까우면서 대규모는 더 좋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할 때 역세권, 그 다음 두 번째는 대규모도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가 잘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가 잘 나갈 곳을 이야기하면 아까도 역세권 대규모가 있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임장 다닐 때 네. 이제 부동산이나 아니면 관리실에 가서 임대가 잘 나가는지 아니면 지지산업센터 가보면은 이렇게 각 기업체 입주엔 막 이렇게 네. 기업체 이름이 있어요. 1층 로비에 있죠. 네.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좀 큰 회사가 들어와 있는지 네. 그 다음에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아파트의 좋은 것들이 뭐예요? 편의시설이잖아요. 네, 그러면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지 이게 지산업센터가 보면은 보통 1층, 2층 상가돼 있잖아요. 네. 그 다음 지하돼 있고 그랬을 때 그런 편의시설, 인근에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지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네.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지 네.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지산업센터에 보면은
다 자주식 주차예요. 지하 1, 2, 3층. 네. 그래 아파트도 편한 게 주택에 차대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아파트는 주차 좋잖아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 거고 지하산업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나홀로 빌딩 가서 주차하려면 네. 정말 힘들어요. 못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타워돼 있는 데도 있고. 네, 근데 지하산업센터가 내가 왜 나홀로 빌딩에 대해서 지하산업센터가 옮길 것이다 생각하냐면은 네. 똑같은 거예요. 주차 시설도. 아, 그러네요. 확실히. 그래 주차 대수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주차 대수가 많은 곳들. 네. 그러면은 편리성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주차 대수가 잘 돼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왜 아파트를 가격을 할 때 강남 진입이 얼마나 편리하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지산이나 오피스도 마찬가지고 강남이 비싼 이유가 그래서 우리 지산업센터에 제일 비싼 곳이 문현지구잖아요 강남하고 가깝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수동 네. 성수동이 올라가면 바로 강남이거든요 그래서 성수동이 또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강남하고 가까우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강의할 때 좀 핵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도심 서울에는 오피스 위주의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곽지 경기도에 네. 가면은 오피스가 가끔 있어요. 네. 그런데 역세권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임대 내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투자할 때 좀 리스크가 있는 거고 지산업센터도 똑같은 지산업센터 단지 내에 네.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할 게 있거든요. 그거 설명하려면 제가 또 3, 4시간 강의가 돼야 되니까 네.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 하면은 이제 뭐 푸르지오, 힌스테이트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브랜드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상도 그런 게 있나요? 지금 그렇죠. 아까도 생각공장 이야기를 했는데 네, 네, 네. 생각공장은 어디서 만든 거냐? 네. SKD&D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확한 소스는 아닌데 네.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하고 사람들 시행사나 시공사 분양사 많이 만나잖아요. 네. SKD&D가 원래 분양업을 했대요. 네. 분양업을 하다가 큰 건데 네. SK그룹하고 네. 태영건설하고 네. 이제 만든 건데 그 브랜드가 이제 생각공장이라는 게 요즘 인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대형 단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시행과 시공을 같이 해버려요. 거기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태영 대시향에선 태영 대시향 플렉스. 네. 그다음 이번에 롯데에서도 했어요. 네. 롯데에서 뭐더라? 아무튼 롯데에서도 이번에 브랜드화 시켰고 그 다음에 뭐 SKD&D 그 다음에 뭐 태영대시향 플렉스 그 다음에 현대에서는 현대 테라타워 테라타워가 그 브랜드 네, 현대 테라타워 그렇듯 브랜드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대중에서라든가 이렇게 중소기업에서 지산업센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기업에서 많이 진출했어요 그 많이 진출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대기업들도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성이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챈 거죠. 그쵸. 대기업들은 돈 냄새 잘 맡아요. 그 돈 되는 거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기업들이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많이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까도 우리 한 부분하고 비슷하듯이 아파트도 그렇고 앞으로 성장을 하고 또 기업들도 그런 거일 거예요. 주택 규제가 굉장히 심하니까 다른 먹거리를 찾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산업센터를 많이 운두면서 브랜드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새로운 브랜드화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지산업센터에 이제 관심이 생겨가지고 예? 이제 지산 사야겠다 하면은 사야겠다.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분양을 하든지 받든지, 그렇죠. 아니면 중개사무소에 가든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분양은 어때요? 받기가 쉽나요? 아니면 굉장히 센가요? 분양이 받기가 요즘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예, 왜냐면은 말 그대로 지산업센터는 네. 사실은 투자자를 위한 게 아니고 중소기업, 네. 소기업들이 네. 지식산업센터 그러니까 지식과 관련된 산업과 이런 걸 활성화시키고 네. 그 사람들이 사업을 잘 원활하게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분양하게 원래 만든 곳이고 네. 그래서 정부에서 취득세 감면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줘요 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를 시공하는 업체한테 또 혜택을 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할 때 이 네. 사람이 지식산업센터를 실사용할 사람인가
그다음 사업자가 있는가, 그 사업자에서 매출이 있는가, 네, 이런 것을 또 다 따져요. 아. 따져가지고 좋은 데일수록 그런 걸 많이 따져요. 그래서 분양을 해주기 때문에 네. 쉽게 막 좋은 거라고 해서 내가 막 쉽게 투자하고 그런 여건은 안 돼요. 그 일반인들이 분양을 못 받는 거예요? 아니면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받을 수는 거예요? 그렇죠. 받을 수 있는데 후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시행사와 시공사와 분양 대행사들과 인간관계나 네. 아니면 이런 것들을 잘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분양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거. 특히 좋은 거일수록. 그래서 저는 1년 전부터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해왔고 또 내 강의 들은 분들한테 그런 것을 약간 루트를 가르쳐주고 많이 그랬었죠. 그래서 벌써 초창기에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피 받고 판 것도 있고요. 피가 굉장히 막 1억씩 오르는 데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루트, 분양권은 그렇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일반 지식산업센터는 임장과 공부와 그다음 부동산 사무실 가서 여러 가지 물어보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투자들은 뭐 보통 라인이 없으니까 이제 부동산 가서 이제 나온 물건들을 투자하는 걸 텐데 그렇죠. 그 중개사무소 가서 뭘 물어봐야 돼요? 이런 것을 나는 아파트 강의할 때도 많은 초보자한테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예요. 초보자들은 부동산 들어가기가 무섭죠. 무섭다고. 무서워. 못 들어가.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내가 부동산 투자 브리니 강의 할 때 숙제를 내줘요. 부동산 몇 군데 돌아다녀라. 그런데 뭘 물어봐야 돼요? 생각나는 대로 일실직고 이야기해라. 두려울 필요도 없다. 사실은 내가 브리니 시절에 그런 적도 있어요. 과거 생각하면 내가 경매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런데 이제 경매 물건을 물어보기 위해서 부동산 가야 되는데 미안하잖아. 그치, 미안하죠. 내가 살 건 아닌데 경매에 대해서 딱 들어가면 부동산 소장님이 경매 때문에 왔죠. 이 사람들도 고수거든. 왜 그러냐면 10년, 20년 부동산 우리가 뻔하잖아. 그리고 그 자기 지역에 경매가 나온 것도 알고 또 많이 와. 그래서 막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는데 내가 옛날에 블로그에 어떤 걸 썼냐면 내가 이제 재개발 투자를 좀 했을 때 재개발 투자를 할 때 부동산에서 물어봐야 10가지 딱 쓰니까 몇만 조에서 나왔어. 그게 조회가 꽤 많더라고. 궁금한 게 많더라고. 그래서 자, 뭐 비슷해요. 지식산업센터를 내가 앞에서 설명을 쫙 했잖아요. 그 핵심인 거죠. 뭐 물어봐야 돼요? 일단은 여기 주차 대수 얼마나 돼요?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주차 대수 얼마 돼요? 뭐 이런 걸 묻는다든가. 그 다음에 전용 면적과 서비스 면적이 있거든요. 지식산업센터가. 아파트가 서비스 면적 있죠? 그런데, 아파텔이죠. 오피스텔은 서비스 면적 없죠? 그렇지. 아까 오피스와 지식산업센터의 어떤 차이점도 그런 거 있어요. 지식산업센터는 베란다 확장에 서비스 면적이 있어요. 근데 오피스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오피스는 오피스텔이고,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다. 서비스 면적 있잖아. 베란다 확장.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면적이 얼마나 돼요? 이것도 물어봐요. 왜냐면 지식산업센터와 서비스 면적이 다 틀리거든요. 그런 것도 보면 서비스 면적이 많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 다음에 아까 작가님도 물어봤잖아요. 관리비 얼마나 나와요? 그것도 한번 물어봐야겠죠. 아파트도 아파트마다 관리비가 다 틀려요. 그래서 약간 적거나 관리하는 차원에서 아파트 관리비가 또 약간 틀리거든요. 비슷비슷한데 틀리거든요. 그런 것도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율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공실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임대가 잘 안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실이 많은 지적인지 그 다음에 그 지식산업센터의 평당 임대비가 얼마인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지식산업센터 인근의 지식산업센터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 지식산업센터별 가격을 책정해야 되겠죠. 왜 여긴 비싼가 여기는 좀 쌀까 비교평가해서 효율적인 걸 사야 되겠죠. 그런 거 하고 전용 면적 하는 거 있어요. 전용 아파트도 전용 면적 있잖아요. 아파텔은 전용 면적이 거의 50%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아파트는 네. 전용 면적이 한 70% 나와요. 이거 처에 있듯이. 지식산업센터도 전용력이 좀 틀려요. 최근에 듣는 게 전용률이 좀 적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공유 면적이 커져서 예를 들어서 네. 그 지식산업센터에 뭐 헬스장을 넣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을 네. 굉장히 많이 넣어요. 뭐 커피숍부터 해서 막 많이 넣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넣기 때문에 전용률이 약간 적어졌어요. 그래서 전용 면적 같은 걸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물어봐. 그러면은 그 이제 주차 대수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이게 몇 대 정도가 많은 거예요? 제가 지금 사무실 이용하는 SJ 테크노빌인데요. 네. 거기는 한 호실당 2.5대 1이에요. 2.5대. 예. 굉장히 많네요. 많죠. 네. 그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기 정부에서 규정이 있어요. 네. 호실당 한 대. 네.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네, 옛날에는 0.7대 네. 있는데 이거 지식산업센터는 호실당 한 대가 아니고 어느 면적당 한 대예요. 어느 면적당 한 대. 그러니까는 지식산업소 중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많이 잘라놨다 하면 차량 대수가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지식산업사 내 있는 데는 호실당 평수가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 대수가 여유롭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나. 아파트는 호실당 네. 1대1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런데 지산은 면적당 한 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산보다 다 틀려요. 그래서 그걸 또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관리비는 그 지산별로 차이가 큰가요? 지산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5천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피스텔 부담은 네. 방 이상 이하다. 그쵸. 그래서 이제 지산이 유리하다. 좋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내가 지산을 만약에 이제 뭐 부동산 사정 분양을 같은 사면은 예. 이게 내가 입주할 게 아니면 임대를 하잖아요. 그렇겠죠. 임대를 잘 묶는 뭐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가만히 기다리면 이제 묶는 건지. 자, 사실은 아파트 투자하거나 할 때도 네. 이제 임대를 잘 내는 방법, 네. 그 다음에 잘 파는 방법, 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네. 그냥 간단하게 네. 내가 일부러 한번 했어요. 네. 뭐 가격 싸면 당연히 빨리 나가고 팔 때도 네. 그렇고 네. 사람들이 내 막 받을 가격 다 올려놓고 아이고 안 나가요 큰일 났어 이런 사람 너무 많더라고. 네.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런 것은 기본적인 거고 네. 일단 지식산업센터는 제가 많은 기업체 사장님이 네. 사실 아파트도 무주택자가 50%잖아요. 50%는 네. 잘 안 사거든요. 그렇죠. 지식산업센터도 사업한 사람들이 웬만하면 안 사요. 왜 안 사느냐? 자기는 이 지식산업센터를 사는 것보다 그 돈 가지고 사업하면 더 돈을 그쵸. 많이 벌 것 같거든.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게요. 그리고 지산을 여기에 있다가 평수로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잘 안 사요. 그래서 사실은 임대자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데 그러면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네. 아파트도 인테리어 잘 돼 있으면 지산 아파트 잘 나가잖아. 그러면 지식산업센터도 인테리어를 좀 잘 해놓으면은 네. 잘 나갈 거예요. 특히 지식산업센터에 필요한 것은 뭐 처음에 분양할 때는 네. 강화 유리가 없어요. 그래요? 강화 유리가 없고 이렇게 철문만 있어요. 그러면 강화 유리를 하나 설치해 놓으면은 네. 이렇게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죠. 그래서 강화 유리를 설치해 준다든가 네. 아니면 탕비실을 만든다든가 도화록을 넣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메립 에어컨 네. 메립 에어컨도 없어요. 아파트는 왜 있죠? 요즘 있는데 다 있죠. 네. 아파트는 필수죠. 네. 필수는 아니다. 그 선택으로 네, 옵션으로 근데 그런데 이제 없어요. 그러면은 넣어야 되겠죠. 공사를 내가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약간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요즘 아파트는 모든 부세실을 왜 싱크대하고 다 넣잖아요. 네. 세팅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건물만 딱 지어주는 안에 인테리어를 내가 해야 돼. 옛날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는 그렇게 했었어요. 아파트도 네. 골조만 딱 해주면 네. 자기가 인테리어 하거든요. 중국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아직 그렇죠. 네, 중국. 베트남도 그래요. 중국은 아직, 그러니까 후지수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싱크대, 네. 탕비실, 네. 그 다음 광화유리, 에어컨, 뭐 이런 것들을 인테리어 사게 놓으면은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딱 들어오면은 사업을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장실 이렇게 칸막이 공사도 또 해주거든요. 이렇게 해주면은 아무래도 잘 나가고. 그 다음에 해준 만큼 월세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안 해줘도 세입자가 들어와서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내가 옛날에 2015년대 서울 와서 뭘 깜짝 놀랐냐면은 내가 아파트를 사서 임대를 내는데 세입자가 장판하고 도배지를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대구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당연히 주인이 해주는데.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했었어. 부동산에서 투자자들이 세입자 길을 잘못 들었는데. 근데 그때는 그렇게 있었어. 지금도 그런 게 있는가 몰라. 세입자가 근데 강남이나 이런 데 가면 아마 그럴 거예요. 세입자가 전등도 다 갈고 막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기 전문 지식산업센터 전문 부동산이 있어요. 네. 그런 것을 왜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보통 법인 부동산이 많아요. 네. 예, 영수증권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산업자들을 전문적으로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부동산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을 찾아가셔서 임대를 하면은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고 여러 군데 또 부탁을 해놓으면은 아무래도 빨리 나가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아파트하고 틀리게 보통 월세에 10배 정도 보증금을 받아요. 그 월세가 100만 원이면 1000만 원. 그런데 나는 이게 미국 같은 게 다 그렇잖아요. 주택이 다 그렇거든요. 그 우리는 보통 월 100만 원 받아도 보증금을 3천, 5천 이리 받는다고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명도 때문에 그렇잖아요. 월세를 한 6개월 밀리면 그 다음에 보증금에서 까고 해야 되니까. 근데 지식산업센터가 보통 미국이나 이런 것처럼 10개월만 받아요. 월세가 2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면 1000만 원 받거든요. 그런데 사실 6개월 밀리고 명도를 하다 보면 1년, 2년 금방 가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낼 때 최소 20개월은 받아라. 20개월. 왜냐하면 10개월 받았다가 명도가 좁으라든가. 그런데 세입자가 나 10개월밖에 못 내. 이런 사람은 자금력으로 좀 나는 좀 안 넣더라도 20개월 그러면 1000만 원 더 내는 건데 회사 돈이고 사실 그렇죠. 네. 그걸 못 내는 능력 있는 사람은 연체될 확률이 높다. 난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는 잘 넣는 방법이죠. 그래서 20개월치는 받아라. 나는 이렇게 강의할 때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저기 공장이고 하다 보니까는 보통 여기는 이제 사업자 임대사업자를 놓고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부가세가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 별도라는 것을 항상 넣어라. 자, 주택만 투자한 사람 그런 거 아무 생각 없다가 월 100만 원 딱 계약하면 월 100만 원 10%는 부가세로 나가야 돼. 나가야 돼. 그런 거 생각을 안 하신 분 있어.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가 100평방미터 이상인가? 여기에는 교통 유발 분담금이 또 따로. 그래서 그 교통 분담금을 세입자가 낼 것인가 주인 낼 것인가? 그것도 또 정해야 돼. 한 1년에 60만 원. 통상적으로는 누가 내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제 반반 낸다든가 아니면 이제 계약하기 나름이죠.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임대를 낼 때 뭐 우리 지산 얼마 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 사진 이쁘게 찍어서 인테리어 한 거랑 다 해가지고 부동산에 전송을 해준다는 거 갖다 주면은 설명하기 좋겠죠. 그런 것들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군데 내는 것보다 여러 군데 내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 이거 부동산의 업무 비밀인데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양탈하는 게 있어요. 부동산에서 주인과 임차인 양쪽에서 수수료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다른 데 의뢰해서 들어오면 한 사람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양쪽의 수수료 받는 걸 원할 거잖아요. 근데 보통 아파트도 그렇지만 부동산 가면 내가 이거 알아서 책임질게 해줄게 어차피 인터넷 중개하면 같이 공동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만 믿고 있다가 임대를 못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한 군데 의뢰하는 것보다 열 군데 의뢰하면 빠르겠죠? 빠르겠죠. 영업사원이 10명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은 생각보다 안 하신 분들 많더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이게 진짜 그 똑같은 만약 30평 지산을 샀다고 하더라도 예. 그 내부 칸막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겠어요, 이게. 그렇죠. 보통 네.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보통 하는 거니까 네. 다 알아서 해주는데 보통 이제 탕비실 하나 만들고요. 네. 그 다음에 대표 이사실 하나 네. 만들고 그 다음 회의장 하나 만들고 네. 네. 그렇게 많이 하죠. 아니, 표준이군요. 그게. 표준, 고개 표준. 탕비실. 네. 그 다음에 대표 이사실. 네. 그 다음에 회의실.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하는데 보면은 창가에 대표 이사실을 많이 만들어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그 사무실을 결정권은 대표 이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그렇게 설치를 좀 하고 약간 팁이네요, 이게. 약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걸 좀 이쁘게 해놓으면은 아무래도 그리고 대기업은 사장이 직접 선택 안 해요. 네, 보통 그렇죠. 직원들이 선택하거든요. 그렇죠, 알아서 네. 대기업들을 사장이 그 삼성전자 이 사무실 뭐 대구 사무실을 하거나 이거 하는데 대표 이사실이나 뭐 아무튼 이제 센터장이 오긴 오겠지. 네, 네. 그러면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역세권을 하고 이제 사장 입장에서는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이상한 데 사무실 오늘 보면 직원이 안 오거든요. 요즘 직원들도 역세권이나 위치 보고 와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아파트 이제 보통 얘기하면 이제 뭐 반포동, 압구정도 그렇죠. 뭐 요즘 성수동도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유망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산도 이게 유망 지역 있나요? 아파트 가면 강남이죠. 네. 아까도 학군. 네. 그 다음에 또 일자리. 네. 근데 일단은 지휘산업센터는 일자리예요. 일자리. 일자리가 제일 우리나라에서 몰려 있는 게 강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정동이 강남이에요. 그쵸, 그쵸. SRT 바로 옆이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 SRT 역세권 네. 출장도 좋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문정동이 내가 볼 때는 제일 비싸지 않을까. 얼마예요? 평당 지금 3천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 3천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네. 거기는 더 이상 확장할 곳이 없어요. 최근에 분양한 게 3천만 원 캤는데 2,700이라는 이야기 있고 네. 분양한 게 SK 부위원이 있어요. 네. 문정. 그게 최근에 분양한 게 2,800인가 3천인가 그 사이에 분양했어요. 그리고 역세권이 3천만 원으로 했는데 네. 내가 옛날에 임장 갈 때만 해도 2,300, 400 너무 비싸다 이랬는데 3천이에요. 근데 지금 우악 하는데 네. 내년 한번 보세요. 아 그때 살 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항상 그렇잖아요. 네. 아파트도 그렇고 항상 분양가는 최고 비싸요. 그쵸, 그쵸. 자 일단은 문정동이 네. 위치가 갑이에요. 그래서 문정동. 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성수동이죠. 성수동. 성수동이 아무래도 강남 서울에 왜냐면 성수동이 아직 지을 데가 많고요. 네. 규모가 또 커요. 거기가 옛날에 뭐 부두공장하고 수제공장 이런 네. 것들이 몰렸던 네. 곳이다 보니까 네. 다 준공업 지역이에요. 이게 지산업센터는 준공업 지역이 제일 효율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성수동 생각곡장이 그 네. 성수동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성수동이 제일 비싸요. 지금 거기도 거의 뭐 2,500에서 3,000 가까이 해요. 그래서 그쪽에 보면은 많아요. 많고 들어가는데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또 시간 지나면 4,000, 5,000 할 수도 그쵸, 있어요. 그쵸, 충분하게 그쵸. 할 수 있고. 시간 문제죠, 사실 거기 분양하는 것, 분양받는 게 요즘 쉽지가 않아요. 줄 서야 돼, 줄 서야 돼. 물량도 없고. 근데 거기는 어떤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냐, 요즘. 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거기에 사옥으로 많이 지어요. 사옥으로. 그러니까는 그쪽에 보면은 뭐 쿠팡도 네. 지금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영화사 이런 데도 들어오고 몇 군데가 이렇게 사옥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중소기업도 그 사옥을 하려고 있고 네. 그래서 그쪽으로 사옥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가격이 비싸고요. 네. 그다음에는 가양동이 있어요. 가양동. 가양동에가 네. 내가 숨은 진주라고 하는데 네. 가양동이 생각보다 저평가돼 있다. 근데 그쪽에는 이슈가 하나 있어요. 네. CJ 부지라고 굉장히 큰 단지가 네. 있는데 뭐 그 그렇죠. 코엑스 두 개 들어갈 지역이라 하면서 그쪽에 지산이 생기거든요. 지산뿐만 아니고 모든 저기
그 뭐라까지 저기 신세계에서는 프라이버티 쇼핑몰 네. 그것도 들어선다 하고 굉장히 큰 규모로 들어서다 보니까 네. 들썩들썩 해가지고 옆에 아파트도 막 올라가고 네. 그래서 그게 빵 터지고 나면은 그 숨은 진주가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영등포구가 있죠. 네. 영등포구에는 굉장히 큰 어떤 철공사고 굉장히 많잖아요. 물레동 네. 그쪽이 다 지식산업센터로 점점 변화되고 있거든요. 위치도 영동, 여의도하고 가깝고 네. 굉장히 나는 네.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개발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사실 그런데 네. 거기에 보면은 양평 재개발들을, 재개발 지역도 또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특이하게 재개발을 하려면 지산을 지어라. 그러니까는 네. 왜 그러냐면 중공업 지역이니까 네. 아파트만 지으면 안 되잖아. 그쵸. 거기에 지산을 지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지역 내에 네. 지산도 지어요. 그래서 요즘 영등포도 지산 분양 가격이 요즘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지만 네. 시행사 갑질 시대. 지식산업센터 시행사 갑질 시대. 워낙 분양이 잘 되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다 깎게요. 끼워 팔기도 해요. 어떻게 끼워 팔아요? 예를 들어서 코너가 인기거든요. 코너는 네. 양명창에 네. 서비스 쪽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만 안 판다. 두세 개 같이 사라. 또 내가 이거 많이 줄 테니까 네. 상가도 사라. 왜 은행 가면은 네. 대출해 줄 테니까 네. 카드도 만들고 네. 보험도 네. 넣어 약간 그런 식이죠. 좀 더해지고 그런 네. 그런 것들이 끼어 팔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쵸. 상가도 팔아야 되고 네. 이것도 팔아야 되니까 그쵸. 뭐 선택의 여지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안 끼고 팔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찾아야겠죠. 그런 것들을 또 찾아야 되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있는 가산동, 네, 구로동, 네. 거기가 옛날에 봉제공장, 그쵸. 섬유, 네. 이쪽이었죠. 염색, 뭐 이런 네. 거였잖아. 그런 것들이, 다 이제 3차 산업, 네. 옛날에 벤처 기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다 바뀌고 있어요. 네. 바뀌고 있는데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리고, 봉제공장 그런 게 이제 중국이나 동남쪽으로 다 넘어가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아파트형 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바뀌게 된 어떤 시작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거기가 국가공단이에요. 네. 국가공단이다 보니까는 사실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아서, 임대를 바로 못 나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들어가서 내가 입주해야 되는 거 입주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도 지사는 임대가 안 됐는데 임대제로 바뀌었고요. 네. 거기에도 내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힘들면 임대를 낼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도 가능해요. 그런데 분양 받아가지고 바로는 못 낸다.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이 25개구죠? 네. 25개구 중에 5구만 알문화돼요. 그리고 위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네. 저는 아파트 투자보다 더 쉬운 투자처 지식산업센터. 25구제 다 공부해야 되고 전국 다 공부해야 되는데 요거는 네. 5구만 공부하면 되고 그 외에 이제 이기 신도시라든가 요런 쪽에 택지 쪽에 이제 지상이 많이 들어서거든요. 네. 외곽지 쪽에. 네. 그다음에 경기도, 네. 그다음에 요즘 지방까지 막 내려가요. 네. 평택도 많이 평택도 막 나가고 네. 다 내려가요. 네. 그래서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파트도 강남이 올랐다가 강북이 올랐다가 그다음에 경기도 올랐다가 인천 올랐다가 뭐 지방 광역시로 네. 막 퍼짐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네. 지식산업센터로 그렇게 퍼짐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지산에 이제 기숙사 같은 걸 그쵸. 같이 지을 수 있게 됐잖아요. 기숙사 예. 그런 건 어때요? 투자로서. 원래 기숙사도 네. 기숙사를 허용이 안 됐다가 그쵸. 오피스텔도 허용이 됐는데 네. 오피스텔도 안 됐었는데 네. 허용이 되고 상업시설도 요즘 들어서고 해요. 네.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게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이거든요. 네, 준공업지역이 서울 시내에 네. 3.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쩍쩍. 네. 지을 곳이 적죠. 네. 그런데 요즘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오르니까 네. 정부에서 준공업 지역에도 아파트를 질 수 있도록 해주고 막 지어요. 네. 그러면은 더 좁죠. 네. 그 땅값이 막 계속 오르는 거예요. 네. 가산에도 최근에 LG전자 부지가 네. 평당 8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네. 그러면은
땅값 오르죠. 네. 인건비 오르죠. 그렇죠. 생활비 오르죠. 다 오르죠. 다 오르죠. 그럼 분양가 오를 수밖에 없죠. 어,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 네. 기숙사는 말 그대로 기숙사예요. 말 그대로 이 지식산업산업 근무하는 사람이 기숙을 하기 위해서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임대가 안 돼요. 아, 원칙적으로 임대 안 돼요. 뭐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되고요. 아. 기숙사 같은 게 이제 우리가 따지면 오피스텔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는 기숙사를 투자처로 네.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추천하지 않고 네. 또 지식산업센터에 뭐가 있냐면 상가가 있어요. 네, 상가 있죠. 상가 있죠. 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상가가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다 사업하시고 네. 직장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즘 5일근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사람 없죠. 네. 그죠? 네. 그 다음 요즘은 생활 패턴이 옛날에는 왜 뒤풀이하고 회식을 많이 했잖아요. 네. 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집행 하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네, 그쵸, 그쵸. 보러 가고 막. 네. 그러니까 저녁에 또 썰렁해요. 네. 그래서 상가 투자는 좀 조심해라. 아 진짜 근데 여기 제가 있어서 아는데 아. 주말에 편의점하고 스타벅스 문을 닫아요. 아 여기 와봤어요? 네, 네. 아 스타벅스도 스타벅스 문을 닫아놓고 주말에 스타벅스가 문 닫는다고 편의점도 문을 닫고 놀랬습니다 그거 보고 진짜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단지 옛날에 지식산업센터는 네. 편의점 같은 건 피가 막 분양하자마자 이렇게 붙었어요. 근데 요즘은 생각보다 피가 안 붙고요. 어. 사실 이게 이제 상가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필수 항목이 있어요. 네. 편의점, 두 번째는 문방구, 네. 세 번째는 부동산 네. 뭐 이런 것들인데 네. 옛날에는 요거는 딱 호신 지정이 있어요. 아. 그 지식산업센터에 여기는 부동산, 네. 여기는 편의점. 네. 그렇기 때문에 피가 붙는 거예요, 편의점. 편의점이라는 건 담배포라고 네, 그렇죠, 해서 그렇죠. 담보 팔 수 있는 권리가 네.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높았는데 요즘은 조금, 아, 편의점은 그 문 잘 안 닫는데 닫아요? 닫아요. 약간 네. 외곽지라서 요 건물만. 네, 시위하고 지혜가 있는데 지혜는 무인으로 운영하고 시위는 닫습니다. 여기가 위치가 약간 탁 떨어져 있잖아요. 규모는 굉장히 네. 큰데 네. 사람이 주말에는 올 일이 없어요. 올 일이 잘 없죠. 네. 사무실이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제 지산의 상가 투자는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라. 아 오늘 지산에 많은 얘기 나눴는데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예. 아파트에 투자할 것이냐, 지산에 투자할 것이냐. 만약 무주택자다. 무주택자다. 네, 어디를 추천하고 싶으세요? 무주택자면 집 먼저 사야죠. 집을 먼저 사는 걸 추천하세요? 무주택자라면 네, 네, 네. 당연히 네.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네, 네. 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내 집 마련은 무조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무주택자한테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나는 네. 정말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을 네. 어떤 경제적인 원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약간 정치적인 원리로 정책을 한 게 문제가 그쵸. 생기고 역효과가 계속 네. 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무주택자를 무조건 집을 사라는데 얼마 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대기업이나 공기관이나 이런 그 다음에 왜 사택 주는 업종 있죠. 네. 공기업 다닌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집을 잘 안 사요. 그쵸.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혜택이 준다든가 아니면 회사에서 혜택 준 걸 누리고 싶거든. 그쵸, 그쵸. 그렇다가 벼락거지 되는 거야. 아, 벼락거지가 왜 되느냐면은 그래서 근거에 좀 탈피를 빨리 해라. 내 집 마련은 무조건 해야 된다. 언제 갈아타더라도. 네. 그 부동산은 10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올라요. 이게 사이클이 네, 있듯이 그쵸. 무조건 올라요. 왜? 물가 오르지, 인건비 오르고, 인건비 오르지 네, 다 오르고. 올라요. 네. 내가 강의할 때 부동산은 부동산에 대해서지만 국가는 인플레이션을 먹고 산다. 그쵸, 이런 이야기. 왜냐하면 국가가 운영하는 데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고 오히려 물가가 떨어진다. 네, 그러면 망하는 거야. 디플레이션은 망하는 거야. 망하죠. 미국이 네. 디플레이션 모기지 사태 터지고 거의 뭐 한참 힘들었죠. 일본도 잃어버린 20년이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디플레이션. 네. 잃어버린 20년이 너무 폭등했다가 네. 꺼지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국가에서는 떨어지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고요. 네. 너무 급하게 인플레이션을 또 두려워하고. 그쵸, 그쵸. 그래. 적당한 인플레이션을 네. 제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네. 안정적인 방향이고 그쵸. 제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네. 따지자면 무조건 부동산은 오르는 거예요. 단지 중간에 출락할 뿐이지. 네. 그래서
무주택자면 당연히 집 문제 마련해야 되지. 1주택자면? 1주택자면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네. 근데 내가 1주택자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규제 지역에 8% 주고 집 사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2주택 되는 순간 또 중과세 세금 받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1주택 되면 지산 사야죠. 지산 사야죠. 네. 다주택자도 지산 되고. 무주택은 집 사야 되고. 네. 1주택, 2주택, 다주택자. 내가 네. 투자자라면 지산 사야 돼. 지금 현 시점에서. 그거는 케이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다른 어떤 세금이나 이런 걸 피해갈 수 있는 여건들이 된다든가 하면은 피해갈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으로서는 전 제가 그래서 지산 투자하는 거잖아요. 아까 앞에 설명했잖아요. 장점, 예, 단점. 예, 예. 아, 근데 지산이 이제 서울은 좀 뭐 비싸다고 생각해서 예. 지방의 산업단지 뭐 일종의 뭐 특구도 있잖아요. 뭐. 평택에 아. 삼성에 막 들어선다. 예, 예. 지산 막 짓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데는 좀 투자해도 괜찮아요. 어때요? 그런데 투자할 때는 약간 조심해야 돼요. 예를 조심해야 되는 게 나는 외곽지의 지산은 네. 드라이브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차가 공장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 있어요. 화물차가 통째로 그냥. 그렇죠, 들어가요. 네. 그런 곳은 그래도 투자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오피스용 있죠. 네. 이런 것은 조심해야 돼요. 역세권도 아니고 네. 사용 가치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드라이브는 왜 괜찮냐. 네. 하청업체나 아니면 그 인근의 창고라든가 아니면 뭐 쇼핑몰이나 여러 사람들이 어느 정도 활용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3기 신도시라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또 이주를 해야 되고 네. 그래서 그런 쪽은 인기가 많아요. 분양도 잘 돼요. 그래서 아까 끼어 팔기 네. 이야기 했잖아요. 네. 그걸 또 외곽지에는 어떤 식으로 파냐면 네. 드라이브인 줄 테니까 오피스도 사라. 이렇게 또 끼어 팔기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드라이브가 좋다는 거거든. 그럼 오피스는 끼어 파는 것은 네. 안 좋은 거잖아. 그쵸, 그쵸,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산도 지산 마름대로 사야 될게 있고 안 사야 될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